여성 범죄자 40만 명 시대. 21세기 범죄학 분야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여성 범죄. 범죄를 저지른 그녀의 심리가 궁금하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비밀을 풀어줄 열쇠는 빨간 핸드백 속에 있다. 자,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그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뭐 다들 표정들이 더 밝아지셨나요? 아니면 뭐 약간 황석정 씨가 좀 더 피곤해지신 것 같은데 한 주만에. 제가 요새 좀 1일 드라마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음 속에는 어떤 그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 마음 속에는 그 열정은 보입니다. 밝지 않아요 마음은. 아니 제가 본 그 어떤 여배우보다 밝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건을 분석하는 예리한 시선, 프로파일러 배상훈. 마음을 치료하는 섬세한 시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명쾌한 시선, 칼럼니스트 곽정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순수한 시선, 배우 황석정. 결혼 4년차 엄마의 따뜻한 시선, 방송인 현영. 대한민국 남자를 대표하는 솔직한 시선, 국민 MC 이휘재. 이제 어쨌든 약간 노출의 계절이 와서 지금 만연한 여름이 왔죠. 네, 스튜디오가 좀 네. 추워서 우리 곽정은 씨는 좀 이렇게 점퍼를 입긴 했지만 정말 몇 년 사이에 근데 네. 노출이 확 수익 확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짧아지고 많이 파여지고 하는데 그래서 여름이 돼서 여성들이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게 5월하고 9월입니다. 무엇인가 이제 조금 뭐 생기가 돌 때, 뭐가 좀 활동력이 높을 때라고 그때가 이제 제일 그렇죠. 그래요? 5월따라 9월? 예, 예. 그러면 중간에 7, 8월이 사실 여름 피크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성범죄가 많지가 않아요? 그 범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말하자면 뭐 노출, 관음증이라든가 이런 훔쳐오는 것만 그런 쪽은 많은데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5월, 9월보다 조금 낮죠. 왜냐면 더우면 예, 예. 진짜 귀찮아요. 그렇죠. 예, 의욕이 없죠. 진짜로. 몰라요? 땀 찌질을 막 이러면 진짜 모든 게 귀찮아. 끈덕끈덕하게. 실제로 이렇게 노출 또한 그 뭐 어떤 성범죄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이 여자 때문이다. 여성의 어떤 옷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맞아, 다 책임을 벗고 다니니까 저러지.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쵸. 실제로는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통계 자체는 없다고 해요. 예. 성범죄 노출은 상관관계가 없다. 자, 오늘도 과연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빨간 핸드백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엄마랑 어야가자. 남자가 있을 땐 집에 아무도 없네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다. 어린 딸을 데리고 아내는 그렇게 종적을 감췄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박민수 씨. 두 살이 된 예쁜 딸이 있었고 아내는 기다리던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어머나.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 그러나 아내가 사라지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뭐야? 사모님 어디 있어요? 네? 애기 엄마요. 당신 아내요. 내 돈 좀 당장 돌려주세요. 돈이 없던 돈인데. 내 돈 좀 돌려주세요. 네?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는 가사 도우미.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부 앞으로 전해진 경찰의 출두 명령. 부부를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수 씨의 친누나였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남긴 채 사라진 아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상하기도 좀 힘든 그런 일든 사건의 개요인데요. 아내가 어린 딸과 함께 사라졌어요. 근데 딸도 있고 둘째가 뱃속에 임신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아이를 임신을 하면 한 요때쯤 우울증? 우울증이 오긴 와요. 우울증 왔어요? 아니 센치 그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대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여성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어떤 하나의 기계가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자괴감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런 임신이나 출산 후 우울증과 관련돼서 이제 네. 이런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대. 첫째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막.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데도 이런 식으로 네.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첫째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네. 이게 우울감인가? 뭐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둘째 때는 첫째 때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더 쉽게 확 이게 온대던데. 아,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했죠?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이 그러니까 있을 때 그 산후우울증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아이와 관계가 좋을수록 아이에 대한 걱정이나 홀로 남게 되는 아이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동반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어렵게 농약을 구한 게 어찌나 다행인지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들리는데요. 정말 죽을 사람, 네, 정말 죽을 사람이었으면 그냥 마시기 직전에 뭐 어디서 나를 찾아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살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게 자살을 진짜로 하게 될 때 지인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은 남기는 유서 정도가 남편한테 정도 미안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남편한테 유서를 남길 수는 있어도 지인들한테 저런 식으로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뿌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살 제스처라고 하는 혹은 쇼를 위한 자살 뭐 나를 도와달라는 메시지 이런 걸로 보여지지 실제 자살을 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인다고요? 자기가 자기 일을 봐달라는 거죠. 이 자살 문자는 자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크다. 죽은 셈 쳐라 뭐 이런 문자가 아닐까. 그렇죠. 죽은 셈 없는 셈 쳐라. 네, 없는 셈 쳐라. 나 일 그 돈 못 가. 너무 그 자체가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기적인 느낌이 나죠. 네. 뭐. 근데 그런 페이크를 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남편 몰래 했다가 그게 다 무산이 돼서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사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아니면... 아닐까요? 갯돈 사기?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뉴스에. 주부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피해자건 가해자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돈은 관계돼 있는 큰 개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개주가 날라버렸다든지. 보통 갯돈 사기가 보통 단위가 뭐 수십억, 수백억이거든요. 그 시장, 이 전통 시장 같은 데가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천만 원, 억 해갖고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0명, 200명한테 한 5천만 원씩 하면 그게 더 몇백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남미로 날라버리면 못 잡더라고요. 뭐 절대 못 잡죠. 네. 잡을 수 네. 저는 그냥 떠나고 돈 받으러 오고 이 관계에서 봐서는 그냥 도박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임신한 상태에서? 아유 이게 도박은요. 임신이랑 상관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말 병적 도박이라고 하죠. 도박 중독이 되면은 정말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합리적인 판단이 이성적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건일까 좀 궁금해지는 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슬슬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단서는 우리 양재진 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심리 마스터께서 직접 한번 빨간 분들께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옷 냄새를 좀 오늘 슈트 여기가 더 크게 들려요. 첫 번째.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뭐죠? 뭐야? 청진기. 또 그거 쓰시죠? 아, 옛날엔 썼었죠. 청진기. 아니, 청진기가 왜 단서로 나왔을까요? 청진기. 도망갔고. 뭐,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의사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의사와 바람이 난 게 아닐까요?
풀 수 있죠. 네, 정말 슬픈 건 자기가 알고 봤더니 선천적으로 이 뭔가 병이 있어서 아이에게도 그 병이 생길 조짐이 생기고 또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진찰을 받아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힘들까 봐 실제로 이를 갖고 이 돈을 갖고 셋이 치료를 받고 어떻게 다시 잘 되면 돌아오려고 아 그러면 뭐 그럼 너무 이런 범죄가 아니죠. 그럼 너무 범죄가 아니라 정말 영화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청진기가 어떤 이 사건에 단서를 주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VCR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아내, 아내죠? 미안. 시즌 마치고 오느라 좀 늦었네. 나도 방금 왔어. 안 피곤해? 괜찮아. 근데 왜 이래 안... 아내 정선 씨는 의사였다.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내 정선 씨였다. 아내가 준비한 고가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돈이 좀 있으셨나? 네. 그녀는 남편에게 값비싼 명품 양복은 물론 외제차까지 선물해 주었고 와, 외제차 선물하고 명품 양복 사주게 가사 도우미의 경조사까지 챙길 정도로 배려심이 깊었다. 그냥 갔다 언니 생각나서 샀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수수한 옷차림을 고수하며 허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던 그녀. 대기업 회사원인 민수 씨에게 과분할 만큼 완벽했던 아내. 너무 안정적이고. 조화는 완벽하죠. 대기업 남편의 유명 대학 산부인과. 그러나 민수 씨가 몰랐던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아, 큰애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어요. 투자해 볼 생각 없어요? 아하. 뭐요? 빨리 같이 잘 돼서 언니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요. 투자를 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온 아내 정선 씨. 내 돈 좀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투자 명목으로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그녀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정선 씨요? 산부인과에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아 있구나. 아내의 행적을 찾던 중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그녀가 일하던 대학병원에 아내의 이름을 가진 의사는 없었다. 신분을 도용인 거네. 지난 3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왔던 아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3년간 살아온 남편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했던 아내의 연극. 과연 이 모든 것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그녀의 계획이었던 걸까? 어쨌든 와. 충격적이에요. 그 청진기가 의미하는 게 이제 아내가 의사였는데 의사도 의사. 아니었고 돈도 투자 명목으로 많이 해 먹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애할 때 동료 의사를 한 번도 안 봤을까? 그것도 참. 근데 아까 사연 보 이렇게 VCR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하는데 상대방 의사는 누구지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 1,000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출신 학교가 다 다르고 과가 다르고 이러면은 누가 인사하면 그냥 가운 입고 인사하면은 다른 과에 뭐 레지던트나 누가 되나 보다라고 그냥 서로 인사 받고 마는 거죠. 어떻게 남편도 이 흘러가는 상황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도 그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만 통과를 하게 되면 뭐 출입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들 특히 또 어떻게 가장 신뢰를 쌓게 되면 저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대신 예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한 달짜리 있으면 뭐 바로 일주일 뒤로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원무과나 이런 데 그렇게 가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폐차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가운까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원무과 직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보안업체 경비분 보안업체 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은 인사하고 지나갈 거거든요. 아, 이미. 맞아, 예. 맞아. 실제로 의사들 중에서 자기 차에다가 의사 가운이나 청진기를 놓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안 난. 근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의사를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차 속에 의사 가운이나 청진기나 전공 서적이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버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실제로 가사 도우미 말고 또 다른 분들 어떤 분들한테 친누나. 사기를 쳤나요? 친누나. 남편의 친누나. 그렇죠. VCR에 나온 것처럼 도우미. 보통 이제 남편의 친누나가 그랬고 뭐 가사 도우미 그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아, 보이는 사람은 네. 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은 뭐 5억, 뭐 몇 억 이렇게 하고 몇 천만 원씩인데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9억이나 된 것이고 실제 의사를 사칭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럼요. 네. 실제로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어떤 신뢰받는 직종이고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의사라고 하니까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세금 빼갖고 이제 월세를 돌리면서까지도 투자를 하게 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집도 좋은 아파트를 구했고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쌓아간 것 같아요. 선물해주고. 그래서 이걸 신뢰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범죄요? 네, 신뢰를 먼저 쌓아두는 거죠. 제가 안 쓸게 다 내주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사기치진 않을 거야라는 어떤 그렇죠. 모종의 믿음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가난하니까 사기칠 거야가 아니라 있어 보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안 빌려주게 되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한테는 후광효과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있는 거는 후광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하는 얘기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런 직업들에서부터 오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럼. 후광효과에.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인가요? 죄송한데 속정의 누나가 서울대 구학과는 이건 사실이죠. 서울대. 네. 졸업하시고. 아 그럼요. 졸업 열심히. 몇 학번이신 거예요? 89학번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서울대 후광효과. 예. 후광효과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보고 계세요. 얘기를 하니까 광이 나요. 그 전에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제가 건드리면 막. 카드 안 했잖아요. 핸들장 안 했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아는 사람 만나서 우리 이 선배 서울대예요 하면 이래. 그랬다가 이제 서울대 맞대니까 이러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어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쩐지란 말이 들어가. 이거 봐, 얘기하는 것도 되게 논리적이다. 그거 내가 얘기할 때는 막 집어치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머리 묶은 거 서울대 스타일이야. 그거야 바로 이거야. 보통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사기 사건 뭐 이런 거 뭐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장, 사우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납니다. 또 한 2인 1조로 이렇게 딱 수건 걸치고 네 개 빼서 두 개만 넣어. 지금 잘 안 들리게. 그래서 실제 속은 분도 많아요. 연예인 중에도 많아요. 박명수 씨도 여의도 사우나에서 속아서 3천 날렸어요. 진짜? 실화라니까. 이게 아니, 완벽하다니까. 저는 예전에 진짜 사기당한 적 있어요. 뭐? 8년을 넘게 알았던 분인데 그렇게 사기가 8년 동안 작업하셨네요. 예, 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친했던 사람인데 그 선혜가 당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영 씨가 당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고 저는 또 다른 쪽에서 당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당하고 사는 거야? 뭔데? 8년을 아니까 다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든 하든 계속 성공하는 사업가인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는. 그래서 석유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땅 속에 드럼통을 다 묻은 다음에 석유를 깔아놔? 석유를 거기다 채우는데 드럼통을 분양을 한대요. 근데 이게 사기를 당하려니까 그 얘기를 믿더라도요. 그래서 드럼통 하나 빌라 분양도 아니고 드럼통을?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가 펜션도 아니고? 2천만 원이면 너 5개 이거 진짜 구절을? 다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되는데 심지어 공증까지 받으러 갔어요.
뭘? 드럼통한테? 아니 그 사업을 투자하는 걸 모르겠어요. 공증 받으면 제가...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공증을 받아줬는데. 제 몸에서 주로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제 망하거나 사기당해서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는 프로를 한 몇 달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연예인분들 중에서 좀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영 씨도 공증은 받았는데 뭘 받은지도 모르시거든요, 지금. 너무 바빠서 땅에 드럼통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을 못 하러 갔대요. 유전지 묻혀 있구나. 박민선 씨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사진만 보고. 근데 그 땅이 바다야? 바다 안에 있어가지고 밀물 땅인데 다른 땅을 샀는데 그 땅은 테두리가 남의 땅이야. 그래서 못 들어가. 헬기 타고 들어가야 돼. 심지어 샀어. 박명수 씨가? 박명수 씨 주식이고 미선 누나는 땅을 샀는데 그 밀물 썰 그리고 다른 땅 강원도에 있는 땅은 테두리가 다른 사람 땅이야. 그래서 못 들어가. 출입구가 저는 땅을 너무 괜찮은 땅이 있다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 지금 몇천 원인데 터지면 이게 몇십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땅인데 다 들었다? 봤더니 아직 그 철조망 안에 있는 땅이라 철조망 김우장 북한이에요. 김우장 집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절세 노래지 않아? 절세 노래지? 아니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친한 연예인 오빠한테 오빠 이런 땅이 나왔대는데 어때? 이게 오빠 별로 안 되지만 투자 좀 나중에 터지면 우리 뒤 손자나 누가 하면 대박이야 면서 막 얘기했더니 그 오빠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현영아 우리 땅 보러는 어떻게 들어가니? 보긴 봐야 되는데 야, 땅 보러 들어갔다 총알 피하고 너랑 나랑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옆에 저 병동 쓰시던 분이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연으로 한 1년? 1년은 굉장히 잘해주고 뭐 사주고 같이 여행 가고 막 대신 울어주고 막 자기 아들도 소개해주고 막 이러니까 홀라당 넘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누나, 뭐 이 사람의 누나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어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로. 사기꾼들이 할 때 이거 딱 계획을 잡는데요. 이게 1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심지어 10년짜리도 있대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나가는데 정말로 경조사 다 챙기고 옆에서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마음을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그래서 하는 거죠, 일종의. 네. 아니, 그 돈을 빼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도 안 가요. 에? 왜냐하면 그 금액이 개인간 따지면 한 1, 2천씩 밖에 안 해. 모으면 크지만. 그러니까 막 달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계속 갖고 놀면서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한 3년을 계속 끌고 가면 그 돈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다 이렇게 남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까지 뭔가를 속이면서까지 지금 도망을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같으면 돈을 남들한테 갈취해서 남편과 같이 어디를 도망을 가는 스토리는 또 가능한데 이건 아예 증발해버린 상황이라서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저 청진기는 후광 효과를 이용하려는 심리가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서, 청진기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의사라는 직업을 사칭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던 그녀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다음 단서는 무엇일까? 사기, 막 후광 효과 들어가니까 두 번째 단서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는 직접 류현영 씨가 청진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네. 가보도록 할게요. 수원의 류현영 씨. 가보세요. 그럼 두 번째 단서를. 두 번째 단서는 어머 결혼 사진. 결혼 사진이 왜 단서가 되지? 이 사진을 가지고 뭔가 이용을 했을까요? 사실 남자가 유명인가? 제 남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라는 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결혼을 그렇지. 했다고. 결혼을 해서 신임을 더 얻은 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의사라는 걸 이용해서 이 남자의 마음을 뭐 얻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결혼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조화로 봤을 때는 뭐 대기업 직원이고 남편이 여자는 뭐 유명 대학병원 의사고 정말 금상첨화 이럴 수밖에 없,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 결혼 사진이 왜
현영 씨는 결혼 사진 네. 자주 봐요? 봐요. 왜요? 솔직히. 그냥 놀고 뭐 추억이지 뭐.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저희 집안 어르신들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 3년 전이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결혼 사진이 왜 두 번째 단서일지, 야, 요건 모르겠네요, 진짜로. 자, 왜 두 번째 단서인지 한번 저희가 한번 VC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3년 전. 상견례.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난 민수 씨. 그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 후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은 순탄하기만 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오로지 장밋빛 미래 같았다. 저 결혼 비용이나 이런 걸 아파트도 여자 쪽에서 그쵸, 다 됐다면서요. 그러나 결혼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 부부. 저기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한테 안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절에서 불공을 드리자고 하시네. 불공? 우리 집 기독교인데 불공은 좀 그렇지. 그렇겠지? 어? 아, 종교... 자꾸 이런 문제로 짜증나게 하면 전화하지 마! 처가댁과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 부부는 처가댁 식구들과 소식을 끊고 지내게 됐는데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다시 처가댁 식구를 만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이분이신데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내랑 살고 있는 신혼집인데요. 아, 뭐야? 거기는 제 딸 혼자 사는 집인데? 뭐죠? 어? 혹시 이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얘는 내 딸인데 얘 사진을 왜 가지고 있어요? 왜? 아파트 매매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은 민수 씨는 아내의 어머니를 자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아버님, 대리기사 길을 잘 몰라서 금방 데리고 오겠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민수 씨가 알고 있었던 장인 장모는 아내가 고용한 대역이었던 것이다. 처가댁과의 종교 갈등 역시 이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아내의 자작극이었고 식장을 가득 채웠던 하객뿐만 아니라 돌잔치해왔던 지인들도 역할 대행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하객이 좀 필요해서요. 자기야. 300명 정도. 자기야. 이쯤 날이었던 거 주변 그렇죠. 사람들이요?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여자만 빼고 다 거죠. 금방 올라갈게. 빨리 와. 역할 대행 서비스가 있으면 300명 정도 필요해요. 예식장을 좀 큰 데를 잡았거든요. 최대한 모으면 몇 명까지 가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아내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수 씨. 아내는 왜 이렇게 치밀한 시나리오를 써가며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걸까? 야,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쯤 되면은 거의 뭐 병적인 수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네요. 실제로 쓴 돈 빼고는. 그러면 범인의 친부모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그죠.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나온 것처럼 어머니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이제 그 뭐, 아버지도 계시고요. 예, 아버지도 실제로 있었고요. 있었는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내 딸 때문에 뭐 피해 본 거 있으면 소송을 해라. 그러니까 뭐 나하고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도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었겠죠. 어머니도 계셨는데 그 상견례 때 나타났던 부모님은 친부모님하고 역할대. 아니 이게 대행하는 사건들이 많나요?
원래 역할 대응이라는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아무래도 결혼할 때 어떤 조금 좀 뭐 딸리는 데에서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어떤 사람들을 몇 명 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가짜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뭐 그냥 사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아주 범죄적으로까지 온 거죠. 말하자면. 아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하객 대행뿐만 아니라 비서 대행 뭐 뭐 다 되더라고. 예, 뭐 다 있더라고요. 아까 저 VCR 본 것처럼 이제 전화만 하면은 뭐 패키지로 세트로 이제 그냥 준비가 다 되니까요. 거기에 이제 감독까지 다 있습니다. 너 당신 뭐 하라고 역할 역할이 다 있는 역할까지 다 있는 거죠. 드라마 촬영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멘트도 고정돼 있어 갖고 대본도 있다고 합니다. 대본도 있어 갖고 그대로 외우고 그런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야라는 생각을 많이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더 화려해 보이고 싶고 더 친구 관계가 넓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이해가 가긴 가요. 그래서 막 사기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여성들의 좀 더 로망을 좀 괜찮아 보이려는 욕망 때문에 생겨났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 사기치기에 굉장히 좋은 세팅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렇죠. 사건도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그 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남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던 어떤 여성이 다른 어떤 남성을 이와 비슷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은 역할 대행을 다 불러갖고 결혼을 하는 척 해갖고 그 남성의 돈을 갈취한 사건들. 금품에 목적으로 몇억 넘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갈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그렇죠. 배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아까부터 든 생각이 와 진짜 요만큼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걸리면 굉장히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이 모든 세팅을 다 거짓말로 했을 때는 이 분이 느꼈어야 될 어떤 일상 속의 불안감 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병원 와서 호출하면 막 다 가야 되고 어디 있든 거기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 일상 속의 불안감이 어쩌면 그녀를 계속 잠식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심리적 압박이 엄청 컸을 텐데 그것도 없었나? 예, 근데 이분은 그게 없었을 가능성 상당히 많죠. 제가 느끼기에는 거짓말의 모든 단계를 다 거쳐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24시간을 3년 동안을 한다라는 건 애까지는 자다 찍질러도 자다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미 생활화가 돼 있는 거죠. 임신도 했고 아이도 출산을 했고 또 둘째도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사실 결혼 생활하면서 뭐 밤에도 되게 건강하고 막 계속 정말 건강하게 끌어온 거죠. 밤에 건강한 건 두 분만 알겠죠.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아이도 둘이나 생겨가고 아이 둘 생겼다고 밤에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뭐 그 두 분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랑이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남자와 결국 같이 살고 싶어서 거짓말한 건데 그 이유가 진짜 돈뿐이었는지. 근데 또 이분이 또 그냥 대기업 다니는 걸로 나오지 집이 부유하다 어떤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 오히려 여자분이 아파트 집도 그렇네.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도 그러니까 여자분이 됐기 그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남자가 좀 자신을 더 좋게 봐주기 위해서는 장치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의사라고 커리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친구가 많고 뭐 이렇게 좀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기 위해 다른 거짓말도 또 필요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좋아서 버린 게? 결국 마지막에 도망간 건 그럼 돈 때문인가? 그게 난... 아니 사람이 누구를 좋아해서 그 호르몬 나오는 게 끝나는 게 3년. 2년 반. 2년 반, 3년. 지금 3년째 되던 애 여자가 다 질서 나간 거잖아요. 정말 이 남자가 이상형이라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산부인과 의사야 뭐야 모든 걸 다 속여가면서 살았는데 3년 후에 이 남자에 대한 매력이 모두 끝나서 아, 더 이상.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 자기가 만든 거짓말 월드, 거짓말 세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던 거겠죠.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튀었겠죠. 이런 주변에 거짓 결혼이 혹시 뭐 예가 있나요? 정말 솔 없이 결혼한 커플들? 정말 조건만 보고? 아니면 뭐 정말 그냥 간판만 보고? 근데 그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반반? 제가 보기엔. 완벽히 순수한 사랑, 뭐 조건 뭐 이런 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어떻게 한꺼번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간판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순수하게. 그럼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했죠? 과거형이에요. 말투가 이상해. 말투가. 과거형이에요. 제 입장에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3년간 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분에 대한 약간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내에 대한 자긍심. 그럼 아까 후광용까지. 그게 이렇게 가리게 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환영이죠. 그럼 뭐 수입차도 선물해주고 뭐 캘려 그러면 안 되겠다. 여보 선물이에요. 그리고 바쁜 척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아내가 물론 지금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엄청. 나는 진짜 사랑해. 난 조건 안 봤어요. 아무 조건 없이? 뭐 나는 거짓이라는 거야? 좀 잘 살았잖아. 남의 집 잘 사는데 좀 잘 살았잖아. 뭘요? 나는 정말. 근데 만약 제 아내가 대학병원 의사고 또 외제차까지 저한테 선물해주고 아파트도 완전 아파트도 뭐 이렇다면 결혼하실 거예요? 뭐, 네? 결혼하실 거예요? 아니 물론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지만 그분도 뭐 나쁘지는 않았을 거다. 예, 최상의 조건이었을 거다. 예. 아까 이제 유재 씨가 조건만 보고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건만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자신의 가치관의 제1순위이기 때문에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그 결혼에 굉장히 만족해요. 의외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딴 거 필요 없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돼. 아니면 나는 돈만 많으면 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결혼을 하는 듯 보이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돈만 보고 나중에야 뭐 후회하네 어쩌네 하지만 결혼 자체, 결혼식을 할 당시나 결혼 신혼 초에는 자기의 결혼 생활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살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어쨌건 자기가 충분한 돈을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어디 가서 난 우리 남편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분이라면 그런 것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사랑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조건 보고 선택을 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는 그게 조건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제 주변에도 많아서 결혼은 내부는 잘 아직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게 약간 해봐야 정답이 좀 살아봐야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부부를 소개시켜준 그 체육관 관장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고맙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쥐도새도 모르게 그 친구 발등에 놓고 싶을 때가 정말 여러분 이거는 아, 진짜요? 그냥 발을 심어 땅에다가 아니 그 마음 제 마음 공개 공감 안 돼요? 아니 저는 여자라 여자가 만족도가 더 큰가 봐요 결혼 생활에 그런가?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성이 결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쵸? 여자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나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를 찾는 게 이제 여자다라는 게 이제 진화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은 또 묶여 있거나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원래 본능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대부분은 결혼 만족도가 여성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휘재 씨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신랑도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가 더 실제로 높아요? 제가 얘기한 게 이론적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잘한다. 걱정을 잘한다. 잘한다. 도끼는 뜨지 말고 무서워요. 근데 아니, 이게 왜냐면 가사 분담을 하길래 뭐라 그래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분담해요 요즘. 이게 옛날엔 그랬는데 최근에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가고 자기 스스로 느낄 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당연히 많아지고 여자들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여성의 남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남성만의 본능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쵸. 즉 어딘가에 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서브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옛날엔 여자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그게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역할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이혼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들 저는 더 많이 보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너는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집안 가사일 안 도와줄 거면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 근데 제가 막상 결혼하고 와이프 임신했을 때 뭐 도와주고 지금도 뭐 도와주고 있으면 옆에 와갖고 아유 이 등신아 이게 현실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혼 얘기를 해봤고요. 결혼 얘기는 밤새입니다. 두 번째 단서, 결혼 사진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결혼 생활마저 거짓으로 꾸미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해왔던 그녀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거짓 인생을 선택한 것일까? 산부인과 의사였던 아내가 홀연히 아이와 임신한 상태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죽겠다는 문자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냈죠. 근데 첫 번째 단서로 청진기가 나왔는데 의사인 직업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속았던 거죠. 다 거짓말. 예. 그리고 두 번째 단서인 결혼 사진. 결혼식장에 동원됐던 모든 하객. 또 거짓말. 그리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라고 소개했던 분들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르바이트였어요. 네. 아르바이트. 예. 어쨌든 지금 약간 퍼즐이 맞아가긴 해요. 맞아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왜 사라졌는지까지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단서를 우리 걱정 씨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섹시한 여형사 같은. 박형사. 표범 같은. 표범 같은. 오! 전 놀라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저분이 범인 같은데요, 지금. 이거다. 저분이 아, 뭔가요, 뭔가요. 네, 저분이 범인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이어리인가요? 네.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말이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왜 말을 못했냐면, 네네. 굉장히 읽기 힘든 영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영문과 출신인데 읽기가 힘듭니다. 영문과 나와도 읽을 수가 없는 게 왜요? 영어 아니 그 의학 용어예요. 아, 그래. 네, 메디컬 터미널로지인데 긴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뭐 진단명은 고혈압 아니면은 뭐 저기 디스크. 그다음에 뭐 미스트 뭐라고 마이크로 디섹 제가 오래돼가지고 이거 저도 잘 까먹는데 이거 의학 용어는 맞아요? 의학 용어는 맞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산부인과 진단명이 써 있어요. 이쪽은 신경외과 진단명이나 정형외과 진단명이고 산부인과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의학을 그러면 의대를 다녔다는 건가요? 공부를 조금 어설프게라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의학 서적을 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써 있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의학 서적을 잠깐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로 전문 서적을 보고 공부를 좀 한 것 같긴 해요. 레지던트 2년차, 레지던트 3년차를 저런 식으로 병원에서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레지던트까지 실제로 했을 그러니까 수도 있네요? 최소한 병원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큰 포즈를 보면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겠죠?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짜라고... 다이어리 수는 또 없지 않아요. 근데 뭐 정확히 라이센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가짜인 게.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이어리를 마지막 단서로 제시하면서 다이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모든 퍼즐을 풀어줄지 보시죠. 아내가 쓰던 다이어리.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그녀의 이력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일했던 경력도, 해외 유명 의학 잡지에 실렸다는 논문도,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저런. 유일하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의과대학원을 다녔다는 기록이었다. 의과대학원 실제로 다녔네. 이정선. 정말 그 대학원에 다닌 게 맞나요? 의과대학원에 다닌 적은 있으나 졸업은 하지 못했고 의사와는 무관한 과정이었다는데 한편 딸을 데리고 사라진 아내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다.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의료사를 되는 거라 산모와 아기가 정말 여전히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던 아내 종족을 감춘 지 1년 뒤 그녀는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그 무렵 둘째를 출산한 정선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 행세를 하며 사기를 저질렀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을까? 타고난 사기꾼이었을 뿐일까? 아니면 자신이 진짜 의사라고 믿고 있었던 걸까? 의학 용어가 적힌 그녀의 다이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진심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거의 와. 병적 수준인 거죠.
그 아까 VCR에 나오는 장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좀 의학대학원이라는 게 네. 의과대학을 졸업해야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그러니까, 나왔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초의학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생물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의공학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의학대학원에 오셔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연구원으로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아. 가정 상태도 상당히 유복했었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집안이 아주 좋죠. 그 K모 대학의 유명 대학 교수시죠. 아버님. 근데 문제는 네. 그 학생 때부터 굉장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심지어는 이제 교수의 제자들. 그 아버지 교수 이제 제자들한테는 아버지가 돈을 가져오라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부모도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형태로 됐었고 뭐 대학원 시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기 행각도 벌였고 자기가 뭐 곧 결혼을 하게 돼갖고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치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후루룩 나오는 그런 병적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병적인 거짓말이나 병적인 사기를 치는 가족이 있잖아요. 한두 번은 용서가 되고 한두 번은 좀 그게 좀 거들어주는데 이게 세네 번, 다섯 번 하면 가족들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아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여자, 이 범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건 집안도 좋고 아버지도 유명 대학 교수고 그럼 집안에서 어쩌면 바랬던 모델이 아버지가 원했던 딸은 의사? 의사가 돼서 정말 괜찮은 남성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그래서 의사가 못된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걸 거짓말로 됐다고 현실화시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를 좀 하쉬하게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아이가 결국에는 부모의 기대에 만족을 못하게 되면은 그거를 꾸며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고요. 우리가 이제 양육 환경에서 영유아 때 있잖아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옳고 그른 것, 양심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 기간에 부모가 이거를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미국에서 이제 연쇄살인범들의 그걸 연구를 했을 때 부모가 학대한 아이들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은 방임한 아이들이 더 높으냐 이런 연구 결과인데 방임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방임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기준에 대한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자기 꾸며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실일 것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 삶이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저희가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아이들 훈육 안 하는 부모님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정확히 옳고 그름은 2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24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은 훈육을 안 하는 부모도 문제고 다른 사람이 훈육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이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잘 혼은 안 내요. 저희 딸을 지금 4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달아서 엄마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만드는 대화를 하는데 굳이 손들어 너 잘못했어 이리 와 하지 마 조용히 하고 앉아있어 이거보단 저는 그냥 깨달을 수 있게 나 엄마 정말 아까 속상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근데 그게 어때요? 일정 나이부터는 가능하죠. 근데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는 일단은 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애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모들이 밖에서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큰 소리 내면은 그러니까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그러고 집에 가서 혼을 내요. 근데 애는 집에 가서 잘못했을 때 혼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그 돼요. 얘는 나중에 혼을 내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사정하지 말라. 부탁하지 말라.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말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단호하게 안 돼.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른 어린 시절 제 범죄의 추억이 하나. 갑시다. 범죄 추억. 박정원 갑시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떠올라서 저 지금 당혹스러운데 저희 엄마 아빠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너가 가게 보고 있어?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나갔다가 돌아오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현금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0원, 600원씩 동전만 이렇게 했더니 순식간에 뭐 만 원 정도가 이제 모였고 그래서 그때 너무 사고 싶었던 인형을 몰래 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돈을 엄마한테 들켜서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여기서 가져왔어 그랬다가 정말 많이 혼났었거든요. 맞았나요? 만약에 아니 맞진 않았는데 맞았어요. 이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이게 잔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훔친 건 말이 안 된다고 정말 되게 혼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이게 정말 옳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네 살 다섯 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죠. 네 살에 이렇게 갖고 가진 않았겠지. 제가 갖고 네 살이 돈을 어떻게 알아요?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1,500원짜리 이런 건 제가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살 때? 그때부터? 당연히 몇 살이에요? 상부적고. 지금 저기 현영씨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가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있어요. 아니 아직 몰라요. 저금통에 돈 내는 것만 알아.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그게 상처로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을까? 굉장히 혼났고 내가 이렇게 엄마 돈이면 나도 엄마 딸이니까 일정 부분 나도 가져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굉장히 심하게 혼나고 나서 100원도 손을 대지 않았죠. 이게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죠. 아, 정말 큰 네, 교훈이 됐어요. 교훈이죠, 이거. 이 사건도 성장 과정에서 약간의 뭐 정확한 팩트는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죠. 팩트는 알 수 없지만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육아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니면 그 단계 속에서 청소년기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것을 조사했던 어떤 형사분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주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분의 뭐 부친의 반응. 그 친척들의 반응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어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부모의 기대에 대한 뭐 미충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욕망 갈구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아 근데 그냥 제가 좀 놀라운 건 여자는 아이가 생기면 부모가 되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클 텐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아빠를 없애는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의미 없는 아빠를 떼어놓는다는 수도 있죠. 그 여자분의 범인이 생각할 때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아이를 갖는다고 해서 다 갑자기 개가 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성은 모성이고 또 학습된 모성의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애초에 이것이 진실 위에 쌓아진 것이 아니라 다 거짓 위에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자초한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병적 허언증, 병적 거짓말, 병적 허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거짓말이 심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알고 있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원래는 소설 그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는 거에서 유래된 건데 영화 리플리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네. 더 고전은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모 씨의 네. 사기 사건, 학력 위조 사건 이후에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거짓말들을 자기만의 환상 속에 거짓말 세계에 자기가 쏙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툭 찔러도 당연히 내 거짓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을 취조하면 끝까지 나는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서요? 예, 예. 유창하게 그런 용어들을 많이 댑니다. 근데 딱 보면은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듣고 보면 그런 거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근데 뭐 실제로 그게 죄는 믿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게 된 어떤 병이잖아요. 병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그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요 다이어리의 의미는 뭘까요? 다이어리의 이제 의학 용어가 좀 전문적인 의학 용어와 병원에 사용하는 약자들이 써 있는 걸 봤을 때 정말로 몇 가지 볼 수 있는 첫째는 이분은 자기가 정말로 의사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혼자만의 추측인데 정말로 다이어리 쓰면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다이어리라는 건 사실 누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보는 건데 그런 걸 써놨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거짓말 속에 빠져서 그걸 믿고 살진 않았나. 세 번째 단서, 다이어리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의학 대학원을 다녔지만 의사가 될 수 없었던 그녀. 그녀의 다이어리는 결국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의사의 꿈을 담고 있다. 저 여자분이 검거가 됐는데도 어떻게 그 이후에 또 사기를 치고 활개를 이렇게 펼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말하자면 이제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됐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상태에서도 다시 계속 그런 사기를 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부인과 의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하게 됐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형사 합의금을 하는 것, 그걸 필요하다고 해서 또 그 돈을 이제 하게 되는, 뜯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5년형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법관한테 반성문을 이제 구구절절히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이제 판사가 보고 야 이건 진짜 병적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작이 안 됐다고 해서 판결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실형이요? 예, 그렇죠.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본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이고 그 반성문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단란한 행복을 꿈꿨던 그녀. 그녀가 이루지 못한 의사라는 꿈은 스스로를 거짓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녀의 거짓말은 주변 사람은 물론 스스로의 인생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든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자, 오늘 황석정 씨 오늘 녹화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일본 속담에 그러면 일본이요? 예, 일본 속담에 100번 거짓말을 하면 진짜로 진실이 된대요. 예? 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 얘기를 성서적에도 있어. 예전에 읽다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짓말을 했다가 하게 되면 계속 또 그 거짓말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인생 전체를 그렇게 거짓말로 살게 되잖아요. 거짓말을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일은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남편이나 바로 옆에 같이 일하시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환심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은 사람들을 곁에 계속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가끔 욕망을 갖지 말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다. 뭐. 욕망할래요. 자신이 욕망 행복한 부분이 욕망을 해야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에너지가. 욕망은 화를 부르니까. 어떤 욕망이 있는데요? 그걸 듣고 싶어. You can call me confused. All that I can confess is I can't come to terms. Settle for something less. Will I feel this emotion till the day that I die and go to my grave?